오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영웅의 뮤직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통 사운드 앨범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죠? 바빠서 다는 듣지 못했는데 앨범의 분위기가 지난 뱅콕 레거시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생각외로 뱅콕 레거시는 좀 시리어스한 앨범이었어요. 특히 저는 동명의 곡 뱅콕 레거시를 좋아했는데 태국에서 벌어지는 뭔가 사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정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신랄하게 비판하는 날이 선 영웅의 가사들을 저는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통 사운드는 좀 힙합 앨범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앨범 하나 자체가 그냥 러브 발라드 같은 느낌이었어요. 특히나 이번 앨범은 제가 예전에도 얼마 전 영웅 관련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일슬릭에 많은 영향을 받은 앨범인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슬릭이 저도 리액션 비디오를 몇 번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일슬릭이 가져오는 음악들은 거의 다 러브 발라드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무드가 바뀌었어요. 예전 영웅이 물론 칠한 음악을 만들었지만 약간 영웅의 어떤 그 뮤직비디오상의 캐릭터는 약간 플레이어 같은 느낌이었지만 이번 앨범에서 영웅이 보여주는 느낌은 되게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어떤 소년 같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번 뮤직비디오, 자 2월 14일날 발렌타인데이 때 업로드가 되었죠. 이 비디오의 제목은 사이나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글로 해석을 해보니까 인동덩굴이라는 그 식물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곡의 가사를 보면 좀 독특한 장소, 특징 지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프롬퐁입니다. 저도 그 방콕에 BTS 탈 때 프롬퐁역 많이 지나가 봤거든요. 바로 이 프롬퐁역에서 벌어지는 아름다운 순수한 사랑 이야기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진짜 영웅이 그 인터뷰나 이런 데서 일슬릭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듯이 일슬릭에 엄청난 영향을 받은 곡이자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저 이거 뮤직비디오 보고 진짜 이 사람이 일슬릭을 좋아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피처링에 소노포가 했죠? 이 Already Dead 멤버로 알고 있는데 또 이번 앨범이 또한 재밌는 게 영웅의 앨범이지만 앨범 자켓도 그렇고 참여 소노포의 참여도만 봐도 듀엣 앨범이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앨범입니다. 마치 우텐클랜의 멤버인 랩건이 그 솔로 앨범 Only Before Cuban Links인가요? 그 앨범 보시면 자켓도 보시면 항상 같이 다니는 멤버인 고스페이스 킬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랩건의 앨범이지만 대부분의 곡에 고스페이스 킬러가 피처링을 했어요. 거의 듀엣 앨범이라고 봐도 될 만큼 약간 이번 앨범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라는 겁니다. 약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영웅은 태국의 배드버니 같은 아티스트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요즘 배드버니 음악 들으면 약간 이런 바이브 비슷하게 나거든요. 예,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의 사이나풍입니다. Featuring Sonofo.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BTS 역 안을 이렇게 세트장으로 만들어서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촬영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저도 BTS를 타보면 한국 지하철과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 딱 이 교복 입은 남녀에 대한 포커싱을 많이 다루는 것 같더라고.
이 곡이 저는 영호음이 가장 잘 어울리는 옷 같은 곡이라고 생각해요. 영호음만이 할 수 있는 거. 네, 영호음은 래퍼긴 하지만 이렇게 뭐 싱잉 랩도 하면서 이렇게 아예 이제는 노래로 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뭔가 힙합적인 무드도 보여주지만 그 영호음 목소리에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칠한 그런 바이브들이 이런 사랑 노래를 표현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 처음에 제가 방콕에 갔을 때 교복 입은 학생들을 보고 그냥 단순히 고등학생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대학생일 수도 있었는데. 뭔가 이 BTS 안을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 같아.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easy listening 해요. 영호음의 이번 앨범 제가 많은 곡들을 안 들어봤지만 몇 곡 이렇게 들어보면 듣기에 편한 음악들? 모든 사람들을 되게 힐링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음악들로 많이 구성된 것 같아. 그리고 생동감도 느껴지고. 저는 이 소노포의 벌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심하듯이 되게 차갑고 약간 드라이하게 뱉는 이 벌스도 매력적인 것 같아. 그리고 영엄이 얼마나 자신의 앨범이지만 소노포라는 친구를 얼마나 밀어주는지를 또 잘 느낄 수가 있죠. 진짜 영엄의 음악은 방콕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들게 만들죠. 언제나 이런 바이브를 영엄만이 갖고 있으니까. 저는 그동안 영엄이 이런 싱잉 랩도 잘하지만 생각보다 빡세고 하드한 음악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요즘 무드를 이렇게 보면 포스트 일슬릭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생각합니다. 소개팅하는 분위기인데? 가사 같은 것도 보면 이제 모두가 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게 만드는 약간 따뜻한 곡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많은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항상 뭐 힙합의 어떤 뭐 진지함도 얘기하고 좀 뭔가 건조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곡은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도 불편함이 없는 진짜 편한 easy listening한 그런 음악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좀 따뜻해졌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슬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뮤직비디오이자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호음은 마치 태국의 배드버니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영호음이 표현할 수 있는 러브 발라드는 진짜 저는 좀 너무 찬성이에요. 기분이 좋아져. 그냥 기분 좋아지는 거 있잖아. 사람을 되게 따뜻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드는 뭔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영엄이 영엄다운 음악을 하니까 저도 이게 음악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